싱가포르 회담 준비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실무팀이 오늘 귀국길에 올랐는데 의전과 경호 문제 조율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수영 기자가 소식 전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해온 미국 실무팀이 오늘 오전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양측이 상당 부분 조율을 끝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북한 팀은 오늘 오후 싱가포르 정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Today go outside? No. You don't know? Do you have any information for nothing? 회담 장소 후보지는 몇 군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팀이 머물던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과 대형 국제 행사의 단골 개최지인 샹그릴라 호텔이 가장 유력합니다. 때마침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한미일 등 40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아시아 안보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こうした北朝鮮が取ってきた行動の歴史に鑑みると重要なことは北朝鮮が対話に応じることのみをもって見返りを与え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북한과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속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진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